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투자를 고민을 하시는 분들, 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들을 뭐, 항상 하니까, 항상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뭐, 지역적인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달라고 계속 연락도 하시고 상담을 희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모든 분들한테 뭐, 이런 정보를 다 오픈하기는 좀 어렵고, 예, 그런 어떤 지역, 그리고 뭐, 오시는 분들에게는 이 지역에 한정돼서 주변에 어떤 투자 상품들이 있으면은 대면을 통해서 뭐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좀 눈에 보이는 곳이 왕십리 지역이더라고요. 왕십리 지역. 왕십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우선 보면은 서울에서 그래도 다양한 그 노선을 갖고 있는 곳이 왕십리역이거든요. 우리가 쿼드러플 역세권이라고 해서 4개의 노선을 갖고 있는 곳이 그 별로 그렇게 있지 않은데 저희 사무실이 있는 공덕 같은 경우가 이제 4개 노선들이 있고 향후에 추가적으로 신안산선역이나 이런 것들은 한 5개 노선이 들어오는데 왕십리역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십리역 2호선, 5호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향후에 그 GTX 노선, 그다음 수인분당선 이런 노선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잘 가릴 수 있다라는 이그큰 장점을 갖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공한 뉴타운들 몇 군데를 짚어보는데 그 안에서도 왕십리 뉴타운이라는 곳은 그 상당히 성공한 뉴타운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성공한 그런 정비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곳에 대규모의 주택 공급이 일어났고 거기에 공덕하고 이것도 비슷하게 4개 노선을 갖추고 있는 최근에 마포에 있는 라체스 같은 경우도 17억 정도 되는 분양가인데도 분양이 너무 순조롭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형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지라는 거는 수요도 또 꾸준하고 재개발을 했을 때 고급화 전략으로 갖춰서 주택 가격을 형성을 할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하단 쪽에는 뭐 행당 재개발 사업도 있고요. 또 이쪽 주변으로 봤을 때는 뭐 왕십리 쪽에 하왕십리나 이런 지역들의 개발들도 추진을 하고 또 해제가 됐던 것들도 있고 다시 재추진을 하고 향후에 재개발을 할수 있는 곳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신통기획을 통해 가지고 응모도 했던 그런 곳들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다시 재지정이 된다라면 한뭐한 3, 4년 정도 되면은 정비구역 지정까지 얼마 남지 않지 않았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되고요. 요 지역들이 이제 아파트들이 형성된 곳외 지역들 투자처로 잘 확인을 해보고 금액들 잘 판단을 해보신다면 좋은 투자 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금액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노후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법정 요건은 다 충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 조정도 있고 물량들도 없는 그런 시장일 때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몇몇 곳들을 보면은 재개발을 추진하다 해제된 지역도 있지만 다시 추진된다라면은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신통기획되면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잖아요. 그 전에 매입을 해서 그런 전략들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왕십리 같은 경우는 또좀저 개인적으로는 좀 지분이 있는 곳을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거든요. 이제 재개발 사업에 뭐 물론 지분은 좀 크게 갖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고 적게 갖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는데 일정 부분 그래도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향후 이제 요즘에 그 추가 분담금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지하려면은 지분이 좀 많은 게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5호선을 통해 가지고 뭐 광화문을 접근을 하기 때문에 뭐한 20분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향후에 이제 GTX 신호선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제가 됐다라면은 다시 재지정하고 사업이 진행되려면은 뭐한 3,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기간을 뭐 이제 좀 해지를 하면서 수익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지정 기간까지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투자 금액은 한 3, 4억 선 정도, 뭐 적게는 2억 선 정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물량들, 뭐 그런 물건들을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이 지역의 조합원 수 자체가 낮은 비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수 있다.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기간을 좀 길게 설정해야 되는 생각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실거주를 할수 있는 어떤 면적이라든지 실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뭐 그런 지역이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을 정도로 좋은 상품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좋은 입지인데 제가 그 관련돼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왕십리 같은 경우는 도심의 안정적인 가격, 실제 가격이 좀 괜찮죠? 그리고 주변에 기반시설도 잘 갖고 강남과 광화문이 가깝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리고 재개발 속도가 빠르고 노후도 요건이나 과거 재개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정 요건은 충족이 됐다. 그래서 3, 4년 정도의 구역 지정이 가능한 곳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가 아직까지 자유롭고 진입이 낮다라는 거. 그리고 대지 지분을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더라도 이제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좀 유리한 부분들, 그리고 왕십리역 역세권, 상왕십리역 초역세권, 이런 지역들 중심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활용하신다면 적은 자본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왕십리뉴타운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세 형성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조합원 수, 뭐 이런 것들 잘 판단을 하시고요. 만약에 투자를 조금 더 거주까지도 하면서, 뭐 아파트 마련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새 아파트를 희망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그 지분도 좀 많고 주택도 어느 정도 잘그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재개발 수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그 왕십리 투자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